네, 다음은 육군훈련소 인터넷 편지 중단입니다. 오호. 그동안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과 가족 또는 지인 간의 소통을 위해서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지원해 왔었는데요. 그런데 이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. 군 당국은 인터넷 편지 쓰기 출력물 지원을 다음 달 15일부터 중지할 예정이라고 육군 훈련소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. 감성, 편지 감성 있는데 이게 왜 중단되는 거죠? 그렇죠. 저는 인터넷 편지 세대여서 군대 이제 친구들 갔을 때 인터넷 편지 쓴 적도 있고 사촌 오빠 갔을 때도 썼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요즘에도 저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중단된 건가요? 네, 이달부터 훈련병도 주말과 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. 육군 훈련소는 훈련병들이 음성통화, 소셜미디어, 문자 등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마련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부대의 행정 소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. 네. 누리꾼들은 인터넷 편지만의 낭만과 아날로그 감성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. 아, 그렇죠. 불침번 때 편지 보면서 설레던 게 다 추억이었는데 처럼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종이 편지 우편 서비스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게시판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그걸 인쇄해서 다 훈련병들 나눠주는 요 시스템인데 저도 논산훈련소 조교로 군복무했기 때문에 요거를 대량으로 인쇄해서 매일 나눠주는 게 사실 되게 일 부담이긴 했거든요. 그러니까 행정 소요가 줄어든다는 점에는 공감이 되는데 이게 또 아까 안태용 기자 말한 것처럼 약간 이게 기다려지는 맛이 있어요. 아무리 핸드폰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부대에서 그래도 깨톡보다는 또 이렇게 편지 받는 게 더 기분이 좋거든요. 저는 사실 인터넷 편지가 아니라 진짜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하. 굉장히 아쉽습니다. 아, 진짜 자랑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.